자, 뭐, 고3은 시험 기간을 태우고 또그 외의 학생들도 지금 공부 열심히 할 때이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해도 좋겠지만, 지난번부터 얘기했지? 그지? 공부 얘기는 뭐 코치들이 많이 하니까, 나는 전반적인 뭐 인생 얘기라든가 그런 걸 해주겠다고. 또 그렇다고 너무 인생 얘기를 해주면 동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오랜만에 동기부여 차원이랄까? 그지? 그런 얘기를 쫙 한번 모아서, 난 원래 이렇게 쭉 이어서 하는데 오늘은 좀 적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까지 제가 계속 했던 얘기인데, 그래도 시리즈로 한번 쭉 얘기를 해줄까 합니다. 알겠어?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난 노말. 무슨 얘기냐?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 여러분들은 여기에 공부 방법을 배우러 오는 거. 물론 그게 내용적으로 맞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어떤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철학을 공유하러 오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그랬지. 그지? 자, 다 떠나서 여러분이 여기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디테일하게 공부법. 그리고 공법을 통해서 뭐? 스카이라고 그랬었지. 근데 그건 너무 실질적인 얘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추구하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지? 나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요번에 정리해보니까 요 단어가 딱 맞는 것 같아. 물론 항상 문법적으로 맞지 않지. 그지? 난 노말. 뭐다? 적당해지지 말자.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공유하고 있는 가장 큰 철학인 것 같습니다. 요걸 주제로 그냥 생각난 대로 막 적어왔어. 알겠지? 짧게 짧게 몇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첫 번째 얘기. 5등이나 20등이나 똑같아. 알겠습니까? 5등이나 20등이나 똑같다고. 무슨 얘기냐? 반에서 다른 애들은, 1, 2등 애들은 다른 거고, 가장 꼴찌한 애들은 다른 거야. 그 가운데 있는 애들은 다 똑같은 겁니다. 알았어? 왜? 5등에서 20등은 노멀한 거니까. 알았지? 1, 2등은 스페셜해. 꼴등도 스페셜해. 하지만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은 그냥 노말이야. 그렇게 될 거면 그냥 안 되는 게 낫다는 게내 생각이야. 알겠습니까? 1, 2등이 되거나 아예 꼴찌가 되거나 그렇게 돼야 돼. 근데 그렇게 보면 또 우린 마음이 편하지? 여러분들, 내 친구 라이벌이 막 8등이라고 막 나한테 자랑해. 나는 16등인데 전혀 쫄거 없어. 그 1, 2등한테는 살짝 쫄아도 되는데 그 밑에 등수 있는 애들한테는 전혀 여러분이 마음을 흔들리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어? 여러분 여기 와 있는 이유도 뭐지? 지금 등수가 어떻든 결국 마지막에는 1, 2등 한번 하겠다 온 거잖아. 그게 맞는 자세고 난 고등학생에 맞는 철학이고 고등학생을 떠나서도 청춘에 맞는 철학이라고 본다고. 알았어? 한번 들이받아서 1, 2등이 되든가 아니면 아예 못하겠으면 아예 다 때려치든가. 알았지? 5등이나 20등은 똑같아.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 11, 12. 얘네는 다 한통속이다. 거기 들어갈 거면 아예 안 들어가는 게 낫다. 알겠어? 이게 난 노말의 의미야. 오케이? 두 번째, 항상 내가 얘기했던 거. 사회적으로 볼 때, 스카이 외의 대학은 다 똑같습니다. 알았어? 내가 항상 하는 말 있어. 고등학생은 사회적 삶은 살지 않아. 여러분들은 요새 막 인터넷도 보고 막 댓글도 달고 뭐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숙한 동물이냐 행동하지만 왜 어른들이 우리를 무시하느냐? 사회도 잘 몰라. 우리는 흔히 나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배치표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재수생들도 있고 오래 해본 사람도 있지? 그러다 보면 이 배치표 세상에 산다고. 무슨 얘기야? 막 상명대랑 명지대랑 비교한단 말이야. 상명대가 명지대보다 얼마나 높은지 알아? 막 이러면서. 그지? 모르겠어, 나는. 난 입시 전문가야. 근데 상명대랑 명지대랑 누가 높은지도 모르겠어. 아, 코치님, 그거 너무 지식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사회적으로는 의미가 없거든. 알았습니까? 사회적으로는 스카이 또는 스카이에 준하는 다른 대학에 무슨 과들이 있어. 거기 빼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 알았지? 그래서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야? 일단 우리는 입시생이고 고등학생이지. 그러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스카이에 몸을 바쳐서 도전을 해. 그 다음 안 되잖아? 이것도 내가 만 얘기야. 그 다음 안 되면 쿨하게 포기하라가 아니고, 그럼 그 다음 아니었을 때 아닌 간판을 가지고 대학 가서 스카이에 준하는 다른 간판을 따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뭐다? 간판을 따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게 아니라 뭐? 내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그지? 일단 간판 가지고 꿀 일은 없다고 했잖아. 알겠습니까? 이게 엄연한 현실이야. 근데 인터넷 가보면 애들이 그냥 무슨 뭐 서성안이 어땠느니, 중경외시가 어땠느니, 뭐 이번에 한양대 완전 입시에서 뭐 밀려났음 막 이러면서. 그건 전부 다. 그지? 키보드 워리어. 아가리 파이터들. 아가리만 사는 거지. 난 니네들이 좋아. 알았어? 그렇게 키보드 워리어 아가리 파이터 있지? 걔네 뭐다 그냥 묵직하게. 알았어? 원래 사회적으로 뭘잘 알고 묵직한 애들은 그렇게 아가리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원래 가벼운 애들이 손이 가볍고 입이 가벼우니까 막 써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 애들의 시각에서 벗어나라고. 다시 뭐? 사회적으로 볼 때는 스카이 아니면 나머지 대학은 거의 비슷하게 본다라는 걸꼭 명심하라고. 알았지? 절대 기업 임원들이 요새는 서연고 서성황 중경외시래매. 당신은 시를 나왔군. 좋았어.
전체적으로 보면 10위권 대학에 있으니 우리 기업에서는 뽑아주겠어. 막 전화해가지고 어? 이런 인터넷 커뮤니티 오르비에 전화해가지고 요즘 최근 배치표 해볼 때 시립대는 몇 위에 있는가? 아 그렇군. 이번 삼성에서 입사 시험을 볼 때 시립대까지 커트라인을 잘라겠어. 이런 미친 얘기는 절대 하지 않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세 번째 얘기. 왜 자꾸 이 난 노말을 강조하느냐. 이 철학의 더 밑에 있는 철학이 하나 있어. 바로 뭐냐면 원 라이프라는 거야. 한 번뿐 인생이라는 거야. 알겠지? 한 번뿐 인생이고 한 번뿐이 수험생활이야. 나는 요새는 내가 서울대 고대 연대란 말 잘 안 씁니다. 그냥 스카이라는 이니셜을 많이 써. 너 왜 그런지 알아? 차라리 그게 좋은 것 같아. 서울대 연대 고대 하면 너무 노골적으로 그냥 그 대학에 가라는 것 같은데 나는 그 말보다 상징적으로 그냥 최극단을 얘기하는 거야. 최상위도 아니야. 너무 최상위 그러면 너무 경쟁스럽잖아. 그지?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극단을 한번 경험하는 거 있지. 그건 중요하다고. 그래 얘기 나온 김에 극단 아니라 최상위여도 상관없다. 그지?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래 까짓거 스카이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하는 거라. 진짜로 20대 지나서 굉장히 후회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 거 알아? 니네 요 근처 가보면 여기가 뭐 강남 대성학원 재수학원도 많지만 제일 많은 게 뭔지 알아? 편입학원들이야. 가장 인생에서 쓸모없는 낭비를 많이 하고 있는 애들 중에 하나 편입학원이야. 물론 좋게 보면 뒤늦게라도 깨닫고 간판 하나 올려고 노력한 것도 있지만 알았어? 나쁘게 보면 왜 인생 낭비인지 알아? 고등학교 때 들이 받았어야지. 그지? 근데 대학 가서 계속 무슨 후회인지 알아? 아 그때 해볼 걸 그랬나? 내 공부의 가능성이 어디였었을까? 혹시 내가 끝까지 들이 받았으면 스카이도 가는 거 아니었을까? 근데 왜 미련이 남는지 알아? 끝까지 안 해봤으니까. 내가 항상 니네한테 말하는 거 있지. 미련은 평생을 두고 사람을 죽이는 거야. 미련과 후회만 없어도 인생 잘 살 수 있어. 내가 그 여자애한테 그때 고백했었으면 혹시나 나랑 사귀어줬던 거 아닐까? 그걸 50살, 60살까지 계속 미친 듯이 그건 진짜 미련한 삶이야. 까임은 어때? 한번 들이받아보는 거야. 그럼 까임은 오히려 후회지니까 아, 쟤는 아니다. 쟤 끼는 거. 그것도 인생에서 큰 거야. 끝까지 스카이까지 한번 하려고 발버둥 치고 별짓 다 하고 공법도 배우고 밤도 새보고 코피도 쏟아보고 삼수도 해보고 근데 딱 해보니까 그 정도 되면 삘이 와. 난 공부랑은 안 맞구나. 아 근데 그럼 후회도 없어. 빨리 정리하고 뭐 공부 말고 딴 걸 하거나 아니면 빨리 그때 당시 딴 간판 가지고 그런 애들은 대학 가서도 심플하다. 편입 안 해. 왜냐면 난 알아 나를. 다시 돌아가도 스카이는 못 가거든. 내 간판 가지고 다른 스펙 딱 해가지고 나는 간판으로 꿀리지 않게 할게. 알았지? 내가 그랬지. 스카이를 도전하고 떨어지면 그 다음엔 올라가서 간판하라고. 근데 이것도 상당히 심플하네요. 대부분은 뭐? 헤어나오질 못해.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조금만 더 잘했으면. 알겠지? 편입은 엄밀히 말하면 굉장히 비겁한 걸 수도 있다고. 왜 일 다 벌어졌는데 이제 와가지고 되돌리려고 하냐고. 알겠어? 그러니까 니네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고등학교가 끝나기 전에. 알았어? 한 번뿐인 인생이고 한 번뿐인 수험생활이잖아. 다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노멀하게 살기에는 너무 아깝잖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뿐인 인생 절대 중간인은 되지 말자고. 알았지? 노멀한 인생을 살지 말자고.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 극단까지 모든 걸 경험하고 나는 노멀이 되겠어 라고 선택한 노멀은 나는 박수 쳐줘. 알았어?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합리화로 쓰면 안 돼. 대부분의 그 아가리 파이터, 키보드 파이터들은 뭐라고? 선택한 중간인이 아니야. 그냥 게을러 터진 거야. 그냥 뭐냐면 물 흘러가는 대로 살면서 저절로 중간인이 된 거야. 그건 안 돼. 알았어? 내가 중간인이 될 거야. 나는 적당한 삶을 살겠어. 근데 적당한 삶을 살겠어라고 외치는 애들 있지. 사실 이 노말의 기준도 애매하지 않냐? 뭐가 중간일까? 반에서 15등 하면 노말인가? 그거 아니지. 그지? 노말을 알 수 있는 건 자기밖에 없어. 그럼 노말을 아는 방법이 뭔지 알아? 제일 극단과 제일 아랫단을 경험해야 중간을 아는 거야. 처음부터 여기가 중간이야. 그건 중간이 아니야. 알았지? 그 중간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도 뭐 극단까지 간 사람입니다. 알았어? 노말이 되려고 해도 난 노말을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하여튼 길게 얘기했는데 한 번뿐 인생이다. 오케이? 자, 또 비슷한 얘기야. 내가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얘기. 1등이 되지 않을 거면 차라리 최고의 날라리가 되는 게 낫습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봤지? 1등이 되지 않을 거면 차라리 자퇴하는 게 나아. 얼마 전에 내가 놀라운 걸 봤어. 요리사 중에 강내호라고 있더만. 걔가 그랬어. 고등학교 때 전국 꼴등했대. 최고야. 전교 꼴등을 넘어선 전국 꼴등. 걔는 얼마나 스페셜해. 그러니까 방송에 나와서도 얘기할 거리가 있지. 저 전교에서 꼴등이었습니다. 그럼 솔직히 옆에 있던 박명수가 웃었을걸? 나도 꼴등인데? 나도. 그건 봐서 노말한 거야. 근데 전국 꼴등은 걔밖에 없거든. 근데 걔는 뭐라고 그랬어? 일찍 공부에 대해서 적었다. 그리고 그 혈혈단신 어린 나이에 니네 나이에 니네보다 더 어린 나이에 혼자서 요리 배우러 갔잖아.
걔는 노말한 게 아니야. 물론 가서 공부보다 더 큰 개고생을 했지. 결국 어떻게 됐어? 자기 길을 찾았지. 그지? 공부로 꼭 극단을 안 해도 돼. 알았어? 근데 뭐? 공부가 아니면 확실하게 자기 길을 찾아서 어쨌든 거기서도 극단으로 가야 돼. 다시 한번, 왜? 한 번뿐 인생이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1등이 될 거 아니면 스카이 갈 거 아니면 그냥 자퇴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게 우리가 공유한 철학이야. 정신 차려야 되네. 알았어? 내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해준다? 니네도 여기 와서 자꾸 하다 보면 점점 물러지고 있잖아. 물러지면 안 돼. 우린 상당히 날카로운 애들이야. 이 프로그램은 상당히 극단적이고 날카로운 프로그램이라고. 지금 들으면서 약간 불편하거나 약간 겁이 나는 듯한 사람도 있을 거야. 알았어? 그걸 내가 갈아주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게 불편하거나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들리면 안 돼. 알았어? 물론 이게 전부 다 옳다고 말하는 건 아니야. 내가 워낙 세게 말하니까 이거 왜 나머지 애들은 다 병신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말하자면 가치관은 여러 가지가 있어. 그지? 하지만 우리가 선택한 가치관은 이거지. 그지? 그러면 가기로 해야 돼. 그리고 가치관은 여러 개 있다고 했지만 난 이 가치관이 옳다고 본다고. 다시 한번 말했지만 난 노말을 선택했어! 라고 오는 사람한테는 박수 쳐줘. 근데 노말을 선택했어! 라고 외치는 놈 내가 한 번도 못 봤어. 대부분은 노말을 선택했다고 말하지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다섯 번째 얘기. 요새 힐링 열풍 불지? 난 다 개소리라고 봅니다. 힐링은 병신 같은 무슨 힐링이야. 그지? 힐링이 뭔지 알아? 너무 극단적인 삶에 지쳐서 이젠 위로받고 싶어요. 그렇게 꼭 빨리빨리 힘들게 살아야 돼요? 천천히 슬로우하게 나를 돌아보면서. 이게 왜 족같은 소리인지 알아? 힐링은 누구만 할 수 있는지 알아? 극단적으로 미친 듯이 갔던 사람이 그 극단에서 지친 에너지를 충전하려고 하는 게 힐링이야. 힐링은 노말하지 않은 사람한테만 허락된 거라고. 뭘 열심히 하지도 않은 놈이 계속 힐링이야? 그거는 뭐냐면 자기 합리하고 위안이야. 그지? 꼭 저렇게 살 필요는 없는 거지? 천천히 사는 것도 괜찮은 거지? 라면서 계속 자기 위안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힐링 연풍이 한번 분 거지. 그러니까 어때? 금방 꺼졌지. 왜 꺼졌어? 사실 무용론이니까. 왜냐면 그 중간인들 있지? 노말한 애들. 힐링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라? 예전이랑 나랑 똑같은데? 나는 원래적으로 힐링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아. 자, 느리게 가봅시다. 아니, 뭐 평소에 내 걸음과 똑같은데? 왜 힐링이지? 알았어? 오히려 진짜 힐링의 가치를 느낀 사람들은 뭐야? 극단까지 살아본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은 그래, 일단 그 사람들 또 대단한 게 뭔지 알아? 잠깐 멈추자. 힐링하지, 이게 아니야. 너무 극단까지 갔는데 내 극단이 무뎌진 것 같아. 잠깐 힐링을 통해서 충전하고 다시 극단으로 가자. 알겠지?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힐링은 목숨 걸고 노만하지 않게 사는 사람들한테 허락되는 거야. 너무 극단, 익스트림하게, 뾰족하게 가다 보면, 그지? 가끔 삶이 너무 팽팽하게 긴장이 돼서 끊어질 때가 있거든. 그때 잠깐 전략적으로 노말하게 오는 거야. 난 노말한 사람들이 잠깐 노말하게 갔다 오는 게 힐링이야. 알았지? 애초부터 적당하게 사는 애들은 힐링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그래서 뭐? 힐링은 그냥 개소리입니다. 알았지? 스님 한 명 있잖아. 힐링 하시다가 싹 들어갔잖아. 그지? 그 스님은 참 머리가 좋으신 거야. 더 힐링 얘기했으면은 또 까였을 거거든. 싹 빠치고 빠지잖아. 그지? 자, 그래도 나는 노말한 삶을 살겠다. 한 번뿐인 인생인 거 보고 노말한 삶이 뭐가 나쁩니까? 이렇게 얘기해 줄게. 이건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그냥 노말하게 대충 살잖아?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적당한 삶, 노말한 삶의 앞으로를 말해줄게. 적당한 대학에 가겠지? 그지? 적당한 대학에 가서 요 주위를 보니까 막 취직을 하네? 나도 취직을 해야 될 것 같지? 미친 듯이 대학 동안 놀지도 못하고 뭐 스터디니 쓸데없는 적당한 공부를 하다가 적당한 회사에 겨우 취직할 거야. 적당한 회사 취직하고 막 위에 가장 부장한테 적당하게 아부 떨고, 그지? 적당하게 일하다 보면 갑자기 주위 친구들이 막 결혼을 하네? 그지? 그럼 나도 결혼을 해야 되겠지? 그럼 또 적당하게 그때 눈앞에 있는 남자 여자를 만나서 적당하게 결혼을 한단 말이야. 근데 주위를 막 보니까 아파트도 사고 차도 막 할부로 받네? 그럼 나도 적당한 곳에 집을, 그지? 대출받았고 산 다음에 또 굳이 말도 안 되는 차를, 적당한 차를 사가지고 막 적당하게 살다가 적당한 애를 낳을 거야. 그지? 근데 주위를 막 보니까 영어 유치원도 보내. 돈이 없으니까 적당한 영어스러운 유치원에 보낼 거고, 그지? 적당한 초등학교에 보내고, 적당한 중학교에 보냈던 이 새끼가 적당하게 성적이 나오네? 그래서 적당한 학원에 보내가지고, 그지? 1학년 때 딱 담임쌤 상담하는데 얘는 스카이 안 될 것 같아요. 적당한 대학에 갑시다. 뭐 그렇죠. 제 아들인데, 딸인데. 뭐 이러면서, 그지? 그래도 혹시나 하고 졸라 막 공부를 시키는데 안 돼갖고 지 아들 딸도 적당한 대학에 가겠지? 그지? 그래갖고 이제 커갖고
밥 먹는 시간이 왔는데 뭐 나랑 얘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넌 왜 그러냐 그러면 아들딸이 하는 소리가 뭐 엄마 아빠처럼 살기 싫어. 근데 엄마 아빠가 울분이 터지면서도 한마디 하는 게 너도 나처럼 살 거야 뭐 이렇게 되겠지. 지금 우스개를 얘기했는데 지금 사회 구조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아냐? 이런 사람들이 90몇 퍼센트야. 알았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야? 이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거야. 정신없이 어버버버하고 게을러 터져하고 적당하게 노멀하게 있다가 적당한 대학에 가는 것부터 문제야. 근데 여기서부터 얘기해 줄게. 오해하지 마. 적당한 대학에 가면 무조건 적당한 삶을 산다는 게 아니야. 적당한 대학에 가서도 자기만의 길을 개척해서, 알았어?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적당한 대학에 나와서 중소기업에 갔지만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사람도 있고, 적당한 대학에 나와서 대기업 가는 사람도 있어. 나는 뭘 말하는 건지 알아? 애티튜드를 말하는 거야. 알았지? 니네가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거. 나는 대학 간판, 그 자격증을 따라는 얘기도 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서울대, 고대, 연대가 아니고 자꾸 스카이라고 말하는 거야. 애티튜드가 뭐라고? 다시 한번. 나는 적당한 삶을 살겠어. 이건 되게 적극적이고 난 노멀한 애티튜드야. 근데 그냥 뭐 어버버버버하고 어이 주위 애들이 어떻게 하나 보다. 아니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잖아. 학원도 가자. 아니 떨어지지만 않으면 좋은 거지. 아니 5점 올랐네. 아유 만족해. 아니 내 주제에 무슨. 어 인서울 괜찮네. 명지대 괜찮은 거 아니야? 이거 있지. 이 애티튜드가 뭘 만드는지 알아? 대학 가서도 똑같아. 내가 서울대 갔을 때 제일 충격 먹은 게 뭔지 알아? 이 새끼들은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진로가 대단해. 어? 대학교 1학년이나 앉아서 소주를 먹는데 난 뭐가 될 거니? 난 장관이 될 거야. 순간적으로 내가 이거 초등학교에 왔나? 이거 초등학교 때 대화 아니야? 난 노벨상을 탈 거야. 이건 초등학생들 대화 아니야? 그지? 나는 CEO가 될 거야. 이거는 그잖아. 근데 20살 넘은 대학생들이 그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 얘네는 뭐야 애티튜드가? 고등학교 때도 나는 전국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길 자세로 공부했지. 그 대학 와서도 어떻게 되는 거야? 절대 노만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알았어? 아 심지어 근데 내가 말한 것 중에 오해하지 마. 무조건 사회에서 최고 지도층에 올라가는 게 정부라는 거 말 안 하는 거야. 내가 만나는 중 어떤 애인지 알아? 서울대까지 와갖고 공부하다 중간에 자퇴하고 진짜 요리 공부하는 애도 있어. 미술 공부하러 가는 애도 있고. 알았어? 근데 걔도 서울대 애티튜드야. 알았지? 딱 20살 돼서 자기 인생을 고민하다가 서울대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나는 이 길을 가는 게 낫겠다. 어쨌든 걔네들은 계속 뭐야? 고등학교 때 그 애티튜드 가지고 계속 난 노멀하게 사는 거지. 알았어? 내가 아까 말한 반 5에서 20등 애들 있지. 자기가 골라서 5에서 20등 애들 되는 애들이 거의 없다고. 대부분은 적당하게 공부하라고. 그 애티튜드가 대학, 취업, 가정, 알았어? 나중에 자식 낳고 사는 모든 거에 영향을 다 미쳐. 근데 무서운 얘기 하나 줄까? 이 적당주의가 어디서 비롯된 거냐? 한 개개인의 게으름에서 비롯된 것도 있어. 근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DNA에 스페셜해지고 싶은 분명한 욕구가 있어. 근데 가장 내가 보기에 큰 건 뭐냐면 아주 새로운 얘기를 줄게. 역사적 관점에서 지금은 새로운 계급 사회야. 옛날에 귀족이라는 세대가 있었지. 귀족들이 가장 평민들을 억압할 때 많이 썼던 게 뭔지 알아? 종교라든가 문화야. 그리고 그때 아예 뭐였다? 너는 평민이야. 나는 귀족이야. 애초에 싹을 다른 거야. 너는 평범하게 사는 게 최고야. 애 낳고 농사 짓고 나한테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귀한 건 우리의 삶이야. 근데 민주혁명이 일어나면서 모든 사람이 똑같아져 있지. 새로운 지배계층은 내가 보기엔 자본기업들이야. 알았어? 기업들이 자꾸 환상을 만들어내지. 어? 그리고 자꾸 뭔가 이걸 유식한 용어 유리벽이라고 그래. 그지? 재벌들이나 이런 애들이 뭐 당신들은 우리처럼 살 수는 없어요. 이건 특별한 삶이에요. 당신들은 람보르기니를 탈 수가 없어요. 당신들의 최고의 덕목은 삼성전자에 입사하는 거예요. 어? 졸라 공부하세요. 대학생들 미쳤지 마. 그지? 스터디 뭐하고 졸라 공부하지. 어? 요새 서울대 애들도 많이 물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 후배들 만나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 니네는 자존심이 있어라. 어? 전국에서 1% 안에 든 1%가 뭐야? 0.5% 안에 든 애들인데 왜 갑자기 대화갖고 졸라 공부해가지고 이건 얘 개가 되겠다고. 어? 저 좀 뽑아주세요. 그 삼성 들어가 막 잔치하고 막 형 너무 멋있어요. 형 어디 갔어요? 형 보스턴 컨설팅 갔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이건희가 될 생각은 안 해. 그지? 빌 게이츠가 될 생각은 안 해. 아니 미국 봐봐.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 그지? 나 너무 열받아. 나보다 어려. 그 병신 같은 새끼가 이건희가 앉아. 하이 이건희 뭐 이런 식 하잖아. 그지? 그렇게 될 생각은 안 해. 알았어? 근데 이건 누가 만든 걸까? 이건희나 걔네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만드는 거야. 니네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알았어? 그러니까 그냥 내 밑에 오는 것이 가장 복이에요. 알았지? 지금 전 사회적으로 이렇게 돼가고 있어. 니네 막 취업 가지고 겁 주지. 겁먹을 거 없어. 솔직히 니네가 대기업만 안 들어가고 중소기업 들어가잖아? 취업 다 돼. 알았어? 근데 왜 그렇게 대기업에 목말라 있을까? 바로 이 노멀한 삶에 대한 환상을 계속 주는 거야. 소나타는 타셔야죠. 어?
모닝은 아쉽잖아. 그지?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대출을 받더라도 서울에 살아야지. 경기도나 충청도는 아쉽잖아. 야, 경기도나 충청도에 살면 어때? 모닝 타면 어때? 지금 오토바이 타면 어때? 자전거 타면 어때? 근데 왜 자꾸 그런 환상을 줄까? 그지? 그렇게 해야 복종하니까. 또 대다수의 민중들은 복종하고 앉아있어. 왠지 알아? 자기 기준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소나타밖에 못할 거라고 알고 있으니까. 알았습니까? 람보르기니 타이지. 알았어? 람보르기니 한 7억쯤 될 거야. 대단하지? 시발 7억. 7억이면 아파트 한 채야. 그걸 어떻게 길거리 갖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다니는 순간 흙이 묻잖아. 그지? 그 정도 버스로 살아야지. 다시 한번, 람보르기니를 꼭 타라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의 애티튜드로 살아야 된다. 알았어? 새로운 계급주의에 물들면 안 된다는 거야. 알았어? 우린 다 귀족이야. 그렇게 살자고. 다시 한번, 왜? 한 번뿐 인생이니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주위에서 그 친구들이 그렇게 말이 많을 겁니다. 알았어? 스터디 코드에 대해서도 졸라 말 많은 새끼들이 있어. 어? 그 키보드 파이터, 아그리 파이터 이 개새끼들이 있어. 내가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 이걸로 그냥 눌러줄게. 어? 서울대를 안 나온 새끼가 공부에 대해서 말하는 건 닥쳤으면 좋겠어. 개버스가 아니라 이건 요새 개재수지. 다시 한번, 내가 서울대니까 졸라 잘났다 이 말이 아니야. 서울대를 안 나와도 좋은데 끝까지 공부해본 놈 있지. 개만이 공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야. 어, 우리나라 있잖아. 축구 대표팀이 좀만 못하면 그냥 그 키보드 파이터, 아가리 파이터들이 졸라 박하지. 그지? 근데 진짜로 축구를 한번 제대로 해본 사람 있잖아. 말을 못하는 거야. 가끔 니네, 그지? 골대 앞에서 막 공 하늘 올리면 막 저 중이슨 새끼들, 어? 내가 거기 있으면 씨발, 나도 늦겠다. 거기다 갖다 놓잖아? 하늘이 아니라 뒤로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 근데 꼭 안 해본 새끼들이 말이 졸라 많습니다. 아니면 적당히 노멀하게 한번 해버리지. 말이 많은 거야. 극단적으로 해본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를 못하는 거야. 저건 참 어려운 일이다. 알았지? 니네 주위에서 공부에 대해서 말 많은 애치고 진짜 공부를 극단까지 해본 애들은 거의 없어. 그지? 대부분은 그냥 머리에 똥 만들어서 대충대충 떠드는 거야. 걔네들한테 휘둘리지 말라고. 알았어? 내가 니네한테 다시 한번, 내가 엄청난 신이거나 그게 아니라 나는 공부를 끝까지 해본 사람이야. 내가 니네한테 가갖고 너 지금 너무 게으른 것 같아. 이건 난 할 수 있다고 봐. 알았어? 근데 지도 공부를 대충 해본 애가, 야, 그거 공부는 틀린 것 같은데? 병신, 지가 서울대 가봤어? 서울대 안 갔어도 지가 끝까지 가봤어? 그러지 않으면 입 다물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는 좀 경고 얘기인데 니네도 마찬가지야. 끝까지 하고 완수를 한 다음에 말을 해야 돼. 왜 그런 말 있지? 진부한 얘기지만 변은 익을수록 고개 숙인다고. 알겠습니까? 어쨌든 니네는 그런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 뭐? 밖에서 공부에 대해서 떠드는 거에 휘둘릴 필요 없어. 알았지? 나나 우리 코치들이 하는 말, 그 이 사람들은 나는 말할 자격이 있다는 거야. 이것도 참 엄한 얘기인지 알지만 감히 얘기하건대 공부를 끝까지 한 사람만이 공부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어. 축구를 끝까지 해본 사람만이 축구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는 거야. 사랑을 끝까지 해본 사람만이 사랑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는 거야. 나중에 니네 연애 상담할 때 있지? 꼭 나한테 와야 되는 이유야. 알았어? 사랑을 끝까지 해본 사람만이, 정말 목 매달고 죽기 시점까지 해본 사람만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 뭐 나이트 가서 여자 몇 명 꼬셨다 하고 뭐 나한테 와. 모든 기술을 알려줄게. 병신 같은 겁니다. 알겠지? 얘기 나온 김에 비슷한 얘기로. 옛날에 내가 이걸 주창한 개념인데 요새 말 한동안 안 했어.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이 세상에는 루저들이랑 스미스들이 진짜 많아. 루저는 뭔지 알겠지? 근데 미국 가갖고 루저라고 한마디 하면 그건 진짜 살인 유발 동기가 됩니다. 미국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루저야. 알았어? 직역하면 패배자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말로 말하면 개찌질이 뭐 이런 거야. 알았어? 스미스는 뭐냐? 갑자기 뜬금없지? 스미스? 그 유명한 영화 있어요. 요새 안 봐서 니네랑 이제 소통이 잘 안 된 경우가 있는데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진짜 대단한 은유를 가진 건데 매트릭스 2인가 3에 보면 그 키아누 리브스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당들이 있어. 근데 걔가 스미스야. 스미스 요원이야. 근데 어떤 게 나오는지 알아? 스미스 요원이 자기 복제를 막 합니다. 어? 딱 그냥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만났는데 가슴에다 손을 확 놓잖아. 걔도 스미스로 변해. 그래서 나중에 스미스가 몇만 마리가 돼. 결정적으로 이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 가슴을 찔러가지고 얘도 스미스로 만들려고 그래. 근데 난 아우 굉장히 현대사회의 중요한 메타포라고 보는 거야. 어? 그 키아누 리브스가 뭔지 알아? 사람들한테 깨우치려고 하는 사람이야. 니네 지금 정신 차려라. 이 매트릭스라는 거는 환상이라. 니네는 그냥 여기 배터리 꽂힌 집에 당하고 있는 착취계급이다. 이걸 꽂고 탈출해야 된다. 근데 스미스가 그 깨우치는 걸 못하게 하려고 키아누 리브스를 쫓아다니는 거거든. 쫓아다니다가 다른 기법으로 뭘 하는지 알아? 키아누 리브스는 주위의 모든 애들 다 스미스로 만들어버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알아? 항상 얘기했던 거지. 니네가 지금 스카이 와서 가겠다고 공부하고 있잖아. 그지? 근데 우리는 최상위권들이 아니잖아.
근데 주위에 꼭 따라 붙는 야가리 파이터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인터넷에도 많고. 그지? 걔네가 계속 지속적으로 니네를 공격해. 그지? 사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나 스카이 가겠어. 아, 가라. 하고 말면 되는데, 왜 그렇게 공격을 할까? 그럼 심지어 어때? 넌 안 된다니까? 하지 말라니까? 걔네의 목적은 뭐냐면, 안 하게 되는 게 목표야. 결국 어떻게 되는 게 목표인지 알아? 자기랑 똑같이 되는 게 목표야. 왜 이럴까? 내가 항상 말하지? 사실 노멀하지 않게 살겠다는 건 난 인간의 DNA에 흐른다고 봐. 근데 하기는 귀찮은 거야. 도전하는 건 겁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데 어느 날 니네가 온 거야. 잔잔한 수면에 이제 판문이 던져진 거지. 그럼 자꾸 니네가 거슬리게 만들게 하는 거야. 니네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가만히 공부하고 있고, 아, 스카이 한번 가보겠어 하는데, 그게 걔한테는 뭐라고 크게 메시지 드린지 알아? 병신아,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 노멀한 새끼야. 삶은 이거야 라고 자꾸 니네가 메시지를 던지는 거야. 거슬리는 거야. 이때 사실 올바로 생각 먹힌 애는 뭐 해야 돼? 야, 난 너의 태도에 감화를 받았어. 나도 난 노멀하게 살겠어. 너와 함께 극단을 도전해보겠어. 스카이 한번 가자. 해야 되는데, 이 새끼들은 그럼 귀찮고 겁나니까 어떻게 다른 방법을 쓰는 거지. 니네를 자기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야. 아주 지속적으로 악랄한, 그냥 단순한 새끼를 막 욕해. 근데 제일 무서운 게 고급스러운 새끼들이야. 아, 친구야, 네가 진짜 열심히 하는 거는 나는 참 멋있는데 네가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 내가 어제 설명회를 갔다 왔어. 근데 스카이는 입시적으로 이렇게 막히고 정시가 줄어들고 수시가 어떻게 되고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특목고생 아니면 힘들고 내신이 완전히 진짜 완전 1등급으로 깔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정보를 가져왔다? 그럼 참 너 우리는 스카이 안 되는 거 아닐까? 야, 참 대단한 애지. 굳이 나를 위해서 스카이 정보를 설명회까지 가서 그 자잘한 정보를 자기도 안 갈 건데. 다 개소리입니다. 그래서 니네가 결국 진짜? 굳이 안 되는 거지. 그렇다니까 병신아. 너 뭐 이상한 거 하지 마. 너 그거 다 속는 거야. 너 그렇게 다 나중에 후회해. 그지 친구야? 아이, 스카이는 정말 힘들겠지? 그래. 대충 살면 되잖아. 응? 뭘 그렇게 힘들게 하는 순간 걔는 안심되는 것이, 왜? 니네 가슴에다 박았는데 니네가 변한 거야. 누구로? 걔네로. 알겠습니까?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인터넷에 보면 댓글 악플 졸라 많지. 아, 나 요새 그 재미로 산다. 난 요새 신문기사 안 보고 밑에 달린 댓글만 봐. 근데 그 댓글을 보면 정말 루저들 진짜 많습니다. 왜 루저라고 단어를 하는지 알아? 나는 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야. 선풀 운동 이런 하자는 게 아니라, 삶에 어떤 무게가 있거나 자기 중심 있는 사람은 가끔 칭찬도 합니다. 근데 댓글에 칭찬은 거의 없지. 대부분은 뭐야? 악플, 악플, 악플이지. 근데 그 악플이 결국 뭔지 알아?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야. 스스로 자위하는 겁니다. 자기가 못하는 거에 대한 삶을 그거로서 해소하는 거야. 계속 악플의 근원은 뭐지? 남을 욕하는 거의 근원은 뭐인지 알아? 쟤는 나쁜 새끼고 나는 잘 살고 있는 거겠지. 그치? 자기 뭐지? 아, 저 기성용 개새끼! 나는 잘 살고 있는 거겠지. 저 새끼 스카이 또라이! 나는 지금 적당한 대학에 가지만 잘 살고 있는 거겠지. 저 새끼 사기꾼! 나는 저걸 안 하지만 나는 잘 살고 있는 거겠지. 계속 그거야. 근데 정말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위에 뭐 어떻게 하든 관심이 없거나 다른 사람이 뭐가 있어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공허한 사람은 뭐? 결국은 계속 그렇게 해서 위로하는 거야. 근데 계속 왜 위로를 받느냐? 이게 없으니까. 다시 한번, 난 노멀한 삶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가 노멀하게 살고 있는 거야. 근데 노멀한 거를 어떻게든 인정받고 싶은 거야. 루저나 찌질이의 특징은 뭔지 알아? 계속 그렇게 남을 까가지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야. 자기가 인정받는 방법은 나한테 집중하면 돼. 걔네도 있잖아. 딱 앉혀놓고 인터넷 공간 말고 딱 앉혀놓고 나랑 1대1로 눈 마주치고 얘기하잖아. 아무 말도 못해. 분명 와서 이럴 거야. 눈을 이렇게 하면서, 아 근데요, 아이 저 새끼 기성용 그 병신. 아니, 내 눈을 보고 잘 들어. 주어를 이렇게 해. 기성용은 말하지 말고 조남원은 말하지 말고 나는 이라고 하고 내 눈을 보고 얘기해봐. 너의 삶이 뭔지 얘기해봐. 왜 네가 걔를 욕했는지, 네가 뭔지 얘기해봐.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 Who are you도 아니야. What is you? 넌 도대체 뭐냐? 너 눈을 주어로 얘기해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애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스터디 코드는 좀 문제야. 스터디 코드는 얘기하지 말고 나한 눈으로 얘기해봐. 아, 우리 반에 그 새끼가 스카이 간다고 깝치는데 공부도 안 하고. 아니, 나한 눈으로 얘기해보라고. 왜 걔가 거슬리는지 주어를 나한 눈으로 얘기해봐. 근데 그럼 대답하는 새끼들이 없습니다. 알겠어? 왠지 알아?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 I'm normal. 근데 I'm normal 하면서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
왜냐면 인간의 DNA는 흐른다고. 노멀한 건 나쁜 거다. 어? 근데 내 눈을 딱 똑바로 두고 I'm normal 하는 새끼들이 있어. 그럼 나도 오 인정 인정 됐어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또 분명 내가 이 얘기 하잖아? 그럼 인터넷 새끼 중에 그래 말아. 난 노멀을 선택했어. 병신 같은 거야. 난 노멀을 선택했어는 그걸 댓글 다는 순간 선택을 안 했다는 뜻이야. 왜 굳이 댓글을 달아가지고 스스로 위로하고 앉아있어. 쓰는 그 순간 있지. 그 심리학에도 나와. 그 순간 막 아드레날린이 막 하는 거야. 어, 난 노마를 선택한 거야. 이 새끼가 아무리 공격해도 노마를. 알겠어? 빌 게이츠가 한 말.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어. 근데 이게 번역본이 참 여러 가지라서 실제로 이 용어까지 썼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이 정도 수준에. 우리가 빌 게이츠 하면 상당히 그 되게 착하고 어떻게 보면 범생 이미지가 강하잖아. 어 근데 어느 초등학교인가 중학교에 가서 이런 폭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반에 구석에 앉아서 공부하는 범생이 무시하지 마십시오. 10년 후 20년 후에는 당신이 그의 발바닥을 핥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 상당히 충격적이지. 요 발바닥을 핥는다 요거는 확실하게 용어가 어떤지 모르겠어. 그런데 분명히 그 발에 관한 얘기는 했어. 어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중학교 때까지는 여러분 철든 고등학생이지. 반에서 가장 멋있고 반을 리드하는 애 어떤 애냐? 반항아. 공부 안 하고 저 뒤에 구석에 앉아갖고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그지? 선생님이 말하면 뭐 딱딱 시니컬하게 얘기하는 그런 친구들이 멋있었을 거야. 그지? 근데 고등학생이 됐어. 상당히 좀 혼란이 왔을 거야. 물론 여러분은 성숙한 3학년 넘은 학생들 많으니까. 그지? 근데 아직도 아까 혼란스러운 게 앉아서 찌질하게 공부하고 있으면 아 이게 멋있지 않은 것 같아. 그지? 뭔가 잘 꾸미고 나가서 막 연애도 하고 어? 공부에 대해서 삐딱한 시각으로 막 제도권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그지? 막 그 아가리로 또 뭐야 어? 사회적으로 뭐 스카이 경쟁 체제는 문제가 있고 요새는 스카이에 가지 않아도 자기 창의성이 있으면 성공하고 뭐 이런 거 있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멋있어 보일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멋있을 수도 있는데 거꾸로 그냥 묵묵하게 앉아서 공부하는 애들 있지? 걔네도 멋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걔네도 자기만의 선명한 길이 있는 거야. 내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이겁니다. 뭐든 간에 자기가 선택한 길을 묵묵히 가는 놈 있지. 걔네가 제일 무서운 거야. 그리고 묵묵히에 모든 게 들어있어. 걔네들은 말이 많지 않아. 알았어? 만약에 반항한 게 자기가 선택한 길이면 묵묵히 반항하는 거야. 이렇게 아가를 떠들지 않아. 걔도 멋있는 거야. 알았어? 근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고등학생까지 돼가지고 철없이 시니컬하고 반항하고 그지? 공부 안 하는 건 그리 멋있지 않아. 어, 내가 아까 얼핏 얘기했지?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자퇴를 해서 뭐 요리를 배우든 뭘 하라고 그랬지. 그지? 그런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봐. 또 이걸 합리화해서 자퇴해버릴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선배로서 얘기를 줄게. 어쨌든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지. 그지? 우리가 완전히 사회를 떠나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겠다는 그것도 멋있다고 봐. 근데 그거는 상당히 쉽진 않아. 우리가 사회를 떠나기엔 쉽지 않으니까. 어쨌든 약간 이 사회적인 구조는 인정한다고 하면 얘기를 해줄게. 고등학생은 그냥 공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비겁한 게 아니야. 어, 왜냐면 고등학생이 앉아서 공부하고 있으면 어떤 이미지? 범생이 또는 굴종자, 굴욕자 이렇게 될 수 있어. 물론 나도 아무 생각 없이 선생님이 공부를 했다고 앉아서 공부하는 거 그건 대단히 굴욕자고 굴종자라고 봅니다. 알았지? 그런데 열심히 머리를 굴려봤더니 사회적으로나 인생적으로나 지금 이 시기에는 공부하는 게 맞다라고 선택하고 공부를 난 노멀하게 하는 사람은 그건 굴종자가 아니라 진짜 멋있는 거라고 봅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빌 게이츠 말대로 묵묵하게 구석에서 공부하는 애가 고등학교에선 멋있는 애야. 여러분도 그지? 주말마다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찌질하게 공부하고 앉아있으면 정말 힘들지. 그지? 가끔 친구들이 까댈 때도 있을 거야. 아니면 나름 여러분이 봤을 때 외적으로 멋있는 삶을 사는 애들을 보고 살짝 위화감을 느낄 때도 있을 거야. 알았지? 근데 내가 니한테 항상 강조한 거 있지? 지금 찌질하다고 영원히 찌질하진 않아. 이거 스터디 코드의 기본 철학이야. 지금 니네가 공부를 못한다고 영원히 못하지 않아. 학교나 학원은 그런 식으로 자꾸 낙인을 찍지? 절대 그렇지 않아. 지금 여러분이 찌질하게 구석에 앉아서 공부한다고 영원히 찌질하지 않아. 빌 게이츠 진짜 찌질했다고. 그지? 하지만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이 됐지. 스티브 잡스도 진짜 찌질했다고.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이 됐고 죽었지? 그지? 여러분도 지금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마음속에 칼을 가는 거야. 알았지? 삶의 애티튜드를 난 노멀하게 갖고 있잖아. 그럼 언젠가는 멋있게 돼 있고 주위 사람도 인정하게 돼 있어. 알았습니까? 오히려 지금 외적으로 꾸미고 하는 게 뭐다? 노멀한 삶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라고. 알았지? 마지막 얘기. 요새 군대 예능 이런 게 막 뜨고 있지? 그지?
나도 옛날에 아주 군대를 길게 간 건 아니지만 군대 경험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걸 느꼈어. 군대도 똑같더라. 극단의 애들이 있고 중간인이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 일단 군대 들어갔지. 상당히 암울합니다. 그지? 그리고 이제 뭘 느끼냐면, 아, 씨발, 빼도 박도 못 하는구나. 이건 물릴 수가 없어. 군대 중간에 나갈 수가 없잖아. 근데 이때 자세가 여러 가지 나나? 어, 1번 자세. 빼도 박도 못 하니까, 어? 샹. 이왕하는 거 제일 앞장서 갖고 최고의 군인이 돼버리자. 뭐든 있잖아. 왜 니네 그런 말 들었지? 군대 가면 적당히 중간에서라. 그게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앞장서는 새끼들이 있어. 난 노멀한 놈들이지. 그리고 이 극단의 놈들이 있어. 빼도 박도 못한다고 했잖아. 빼는 놈들이 있어. 막 첫날부터 떼굴떼굴 막 굴면서 배가 터질 것 같아요. 막 배 안에 총알이 들어갔나 막 미친 소리 하면서 결국은 모든 훈련에서 다 열애되거나 결국은 중간에 제대해버린 저 기적같은 놈들이 있어. 난 노멀하지. 야, 이거 고등학교로 보면 뭐야? 한 번뿐이 씨발 고등학생. 아 모르겠다. 이왕 공부하는 거 이제 목숨 걸고 해보자 하는 놈들이 있고 또는 아 몰라 자퇴해버릴래 하는 놈들이 있지. 근데 대부분 애들은 뭔지 알아? 중간 애들. 하루 종일 앉아서 뭔지 알아? 아 씨발 언제 끝나? 언제 끝나? 언제 제대해? 어? 자 이거 할 사람? 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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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어? 자 앉았다 일어났다 합시다 하면 막 어? 야, 안 본다 안 본다 막 그지? 근데 어떤 걸 발견했는지 알아? 제일 빡세게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하는 놈들이 있지. 1번 걔네가 얻는 것도 많아. 2번 놀랍게도 걔네가 제일 편해 군대 생활이. 어? 어? 손 들었네? 뭐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 자네 열을 해. 이 자세야. 뭐를 중간에 해갖고 어디 피해볼까 피해볼까 하다가 다친 애를 되게 많이 봤어. 적당하게 하다가 막 어? 넘어져갖고 다치고 이거 안 넘어갈까 하다가 다치고 꼭 그러다가 걸려. 일로와 일로와. 알겠습니까? 더 괴로운 놈들이 있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놈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포기한 거지. 마음을 깔끔하게 어차피 들어왔는데 어떡하겠어. 아, 지옥인데 어떡하겠어. 그냥 지옥에서 지옥불을 제일 먼저 걸어가는 거야. 얘네들은 일단 마음이 행복해. 근데 아까 말한 그 중간 애들 있지. 아 씨발 언제 끝나 씨발 언제 끝나 씨발 언제 끝나 이러면서 있지. 계속 영혼이 썩어가. 어? 그 내가 군대 갔을 때 다행히 내 옆쪽에 있던 애들은 전부 다 군대 생활을 난 노멀하게 하는 애들이었어. 아, 근데 걔네랑 같이 다니니까 첫날은 몸이 너무 힘든 거야. 이 새끼들이 뭐만 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내가 그랬거든. 야 우리가 같은 분대니까 나도 앞장서서 할게. 이 개새끼들 있잖아. 사격 가실 분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럼 난 나가고 아 씨발 힘들어 또 하고. 그때 딱 다음 날, 다 다음 날이 되니까 군대 생활이 일단 너무 즐겁고 너무 편한 거야. 그리고 정말 많은 걸 얻어왔다고. 하다못해 전투 기술도 얻어온 거야. 알았지? 걔네들이랑 뭐라고? 죽어버릴 것 같아요! 한 애들만 편해. 근데 가장 문제는 중간에 있는 애들. 알겠습니까? 자, 무슨 얘기다? 여러분들, 어쨌든 내가 항상 말했지. 웰컴 투 헬이야. 여긴 지옥이야. 빼도 박도 못해. 어? 자퇴를 할 거면 하고. 잡채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크다고 얘기했지. 이왕 여기 들어온 김에는 뭐 그냥 공부로 밀어붙이는 게 낫다고. 절대 주위에 있는 친구들한테 휘둘릴 필요 없어. 걔네들이 병신이야. 어차피 잡채도 못하면서 용기도 없으면서 어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땡땡이 쳐보려고 그러고. 내가 말했지. 수업 시간에 자는 거 제일 병신 같다고. 왜 병신같이 허리 아파 죽겠는데 거기서 선생님 눈을 피해서 이러고 자고 있냐고. 차라리 당당하게 야전 침대를 가져와. 학교도 딱 깔어. 그리고 룰루랄라 하면서 딱 안대 끼고 자버려. 그 선생님이 와서 죽일 텐데. 어우 맞으면서 자 그냥. 아니면 선생님 너 그딴 식으로 할 거 자퇴할 거야? 그럼 나가서 자란 말이야. 왜 병신같이 야야 우리 꼰대 없다 자지 말. 그지? 그 병신같은 애들 있잖아. 어 반에서 뭐 선생님 나가면 야야 무슨 자습이냐. 어? 꼭 그런 애들이 병신같이 지가 혼자 앉았다. 꼭 주위 사람들 선동하지. 왜 그런지 알아? 불안하니까. 알았어? 그럴 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어 다시 너네들은 꼭 이 자들 있지만 한 번뿐인 인생이고 어차피 들어온 헬이야. 이때 제일 현명한 애는 까짓거 들어온 김에 공부 그냥 끝까지 한번 해보자 하는 애들이야. 내가 니네한테는 주문하는 거 끝까지라는 건 어느 정도까지? 진짜 입에서 욕 나올 때까지. 진짜 가만히 있는데 피가 줄줄 흘 때까지. 이거 하면 안 돼? 알았어? 피가 나올랑 말랑한데 코피를 한번 경험해봐 이러면 안 돼? 진짜 공부를 하는데 뚝뚝 와 뭐 이래야 된다고. 특히 내가 하나 뭐 근데 좋은 얘기를 해줄게. 니네는 과거보다 영양 상태가 좋기 때문에 지금 니네 공부하다가 코피가 터지잖아? 그럼 대단한 거야. 알았지? 우리 때 코피 터지는 거는 약간 영양 상태도 부족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니네 때 코피가 터지면 대단한 거야. 아니면 심각한 병이 있으니까 빨리 치료를 하거나. 알겠지? 그 정도까지 극단적으로 가봅시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문법은 틀린 얘기지만 니네한테 꼭 하고 싶은 말. 난 노말. 여기 와서 공부하고 있는 니네들은 이미 이 자세를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어? 절대로 휘둘리지 말고 노멀하게 살지 말고
멋있게 삽시다. 우리는 이 새로운 계급 시대에 새로운 지배층이 됩시다. 꼭 위에 서서 밑에 애들을 거느리고 발부란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됩시다. 이건희는 자기 삶의 주인은 자기일 거야. 나는 삼성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우리 아빠 엄마들 알았어? 자기 주인의 인생이 자기인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 나온 김에 다 끝났는데 하나 해줄게. 내가 네이버에서 만난 아는 누나가 있어. 그 누나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 같긴 해. 어떤지 알아? 그 누나는 3년 동안 월급쟁이를 졸라 해. 근데 회사에서 진짜 영혼 없이 돼. 정말 영혼 없이. 그리고 3년 딱 끝나면 회사를 그만둬. 그리고 1년 동안 전 세계 해외여행을 다녀. 그리고 돌아와서 또 3년 동안 일해. 그래서 영혼 없이 자기 노동력을 바쳐서 월급을 벌어. 그리고 또 그만두고 1년 동안 세계여행을 해. 그 누나한테 물어봤어. 누나는 삶의 주인이야. 나는 세계여행하는 게 내 삶의 가장 노멀하지 않은, 난 노멀한 나의 삶의 목표이다. 그래서 3년 동안은 그냥 노동력만 제공하는 거고 나는 여행을 위해서 일할 뿐이다. 그 누나가 나중에 내 아쉬움 섞인 얘기를 하더라. 그런데 이 삶은 추천하지 않아. 왜요? 3년 동안은 지옥이거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원하는 직업, 일하는 동안에도 내가 주인인 걸 느끼고 쉴 때에도 내가 주인인 걸 느끼면 그게 완벽한 인생인 것 같다. 근데 그 누나의 딱 핵심 문제라 내가 주인이 된다. 그 주인이란 말이 너무 어려운데 뭡니까? 그랬더니 그냥 내가 선택한 대로 가자. 주위 사람에 휘둘리지 말자. 그 얘기였습니다. 그게 내가 생각하는 난 노말 정신과 가장 맞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건희처럼 생각하세요. 알았어? 빌 게이츠처럼 생각하세요. 스티브 잡스처럼 생각하세요. 그렇게 머리를 쓰라는 게 아니라 나도 한 번뿐인 인생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 알았어?